자, 그래서 일단 다시 한 번 더 복습하면 뭐 one of 뒤에는 one of the one of the book books money 그렇죠. 북스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 했죠. 근데 여기에다가 가장 흥미로운 책들 중에 하나라는 표현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죠. 가장 흥미로운 책들 중 하나, one of the most interesting books.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복수명사가 오는 건, 저 이것 때문에 복수명사 온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온 거다? one of 때문에 여기에 복수명사 온 건데, 여기에다가 어떤 최상급적인 형용사나 이런 걸 집어넣어서, 가장 뭐뭐한 것들 중 하나, 가장 재미있는 책 중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급과 비교급을 이용한 최상급은 뭐가 중요하다? 한글 표현. 한글 표현을 뭐 해내고 생각해내고 그것을 영어로 표현하는 능력.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예를 들어서 그것은 에베레스트산은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라는 표현이나 그것보다 더 높은 산은 지구에 없다 라는 표현이나 그것만큼 높은 산은 지구에 없다 그것은 그 어떤 다른 산보다 더 높은 산이다 이런 다양한 표현들이 다 최상급 표현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여러가지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익히는데 시간이 걸린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걸 익히는 게 중요하고 왜 중요하냐 그걸 물어보는 같은 표현인 것을 골라라 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자, 네 문장인데 칼질부터 쭉 할게요. 일단 소라는 학교에서 가장 했죠. 누가? 소라는 어디서? 학교에서. 그러면 이 표현이 최상급과 많이 쓰이는 표현이고 이게 전치사 in인지 of인지 이런 거 생각해둬야 되겠죠. 뒤에 나와 있지만 이미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라는 표현은 전치사 못 쓴다. in을 쓴다라는 거. 누구 중 한 명이다? 가장 현명한 학생 중 한 명이다. 뭐 나머지는 이건 한 덩어리네요.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이것은 내가 본 것 중 가장 지루한 영화 중 하나. 누가? 이것은 뭐 중에서? 내가 본 것 중 가장 지루한 영화 중 하나다. 자, 이 표현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본 것 중에서? 그렇죠. 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라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봤으니까 여기에 표현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 표현을 할 때 뭔가 생략됐는데 생략된 걸 넣을 수도 있고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했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 3번. 에디슨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학교. 누가? 에디슨은 어디서? 세계에서. 또 어디서죠? 어디서? 어디에서니까 in이에요? of에요? in the world라고 표현되고 있죠. 어디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가 중 한 명이다는 한 덩어리일 거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축구. 누가? 축구가 어디에서? 세계에서. 또 어디에서니까 the world? in the world 계속 보이고 있죠. 어디에서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where에 대한 대답인데 전치사 무엇을 쓴다 뭐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중 하나다 이런 표현들 쭉 하랍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소라가 학교에서 가장 현명한 학생 중 한 명이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소라 is one of the wisest students in school. 그렇죠. one of the wisest 하면 되겠죠. wisest.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 부분 그렇죠. students. 그 다음에 어디에서? in school. 이렇게 표현한다. Sora is one of the wisest students in school. 그래서 one of가 왔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복수형으로 표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2번. 이것은 내가 본 것 중 가장 지루한 영화 중 하나이다. 계속해서 fact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에 문장 Sora is one of the wisest students of fact고 그 다음 문장도 fact니까 계속해서 무슨 시제? 현재 시죠. 그래서 this is one of the most boring movies. 그렇죠. 이 부분이 중요하죠. movies I've seen. 자, 그럼 아까 전에 이 표현이 여기에 I 앞에 뭐가 생겼을까요? 네. 뭐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뜻을 보고 뭐라고 배웠어요? 관계사 대시죠. 이거 관계사 대. 겁 만드는 대는 아닙니다. 어떤 영화 중에서 내가 지금껏 본 영화들 중에서 됐습니까? movies는 movies인데 어떤 movies that I've seen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한번 복습하는 겸에 이거 앞에 선행사가 movies니까 which로 바꿔 쓸 수 원래는 있는데 얘는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그쵸. 선행사가 어때요? 특별하죠? 네. 특별할 때 후나 위치를 쓰지 않고 뭘 쓴다? 대세 쓴다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알아요. 진짜요? 네. 오케이 볼까요? 아이고 빨리빨리 불러와라. 불러오고 있습니다. 관계사 훈, 관계사 위치. 뭐 이런 거 배웠네요. 선행사가 다음과 같을 때 주로 관계대명사 대세를 쓴다. 그래서 최상급이나 더 방금 봤던 더 뭐였습니까? 더 most boring movie 할 때 그 다음에 the first 이런 것도 마찬가지 the only, the very, the same 이런 것들이 또는 all 같은 것들이 선행사를 꾸며줄 때 that을 주로 쓴다고 했죠. 그래서 that을 쓸 수 없는 경우 that을 쓰는 걸 좋아하는 경우 that을 쓸 수밖에 없는 경우 이러면서 관계대명사 할 때 했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이거죠 이거 됐습니까? 이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that I've ever seen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마찬가지 one of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복수형 명사를 꼭 써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왔다리 갔다리 얘가 못 따라오고 있네. 빨리 와라 빨리 빨리 널 닫고 또 뭘 닫아줄까? 또 닫을 수 있는 게 없는데 다 껐다 다시 켤까? 그 다음 계속해서 에디슨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가들 중 한 명이래요. 계속해서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일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에디슨 was one of the greatest men in the world. 오케이 one of the greatest inventors in the world 이렇게 표현하겠죠. 됐습니까? S was one of the greatest inventors. 가장 위대한 발명가들 중 하나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됐나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축구가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중 하나래요. 그러면 soccer is popular sport in the world. 됐습니까? One of the most popular. 그 다음에 스포츠가 아니고 여기도 마찬가지. 스포츠 해야 된다는 거 복수명사 써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뭐 질문사항 있나요? 아니요. 오케이 계속해서 두 번째 B 파트로 넘어갑니다. 문장의 뜻이 같도록 자 이게 이 문법입니다. 원급과 비교급을 이용한 최상급 먼저 첫 번째 문장 This is the cheapest hotel in town 뭔가에 대해 소개하고 있죠. 이게 뭐래요? 호텔이다. Where? 어디에서? 이 town. 이 동네에서. 됐습니까? 동네에서 가장 싼 호텔이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뭐가 첫 번째 as가 보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만큼이나 어디서 in town에서 this만큼이나 어떤 녀석은 있다 없다? 취한 녀석은 없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표현 어떻게 하면 되겠다? Hotel in town is as cheap as this. 그래서 as는 as 사이에 무슨 급? 원급을 써야 된단 말이죠. No other hotel in town is as cheap as this. 됐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in town에서 그 어떤 다른 호텔도 this 호텔만큼 칩한 녀석은 이런 걸 보고 무슨 주어를 한다 했습니까? 부정 주어.
그래서 뭐뭐한 녀석은 없다라는 표현. No, the hotel in town is as cheap as this hotel. 뭐 this 뒤에는 뭐야? 호텔이 생략됐죠. This hotel만큼 as cheap as 한 녀석은 no other hotel이다.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럼 똑같은 표현보다 no other hotel in town is than this. 그렇죠. cheaper than this. 똑같은 표현은 부정주어 플러스 원급 비교도 최상급 표현이 되고요. 부정주어 플러스 비교급 비교도 최상급이 된다. 왜? 없다고 얘기하니까. 이것만큼 더 싼 녀석은 없다. No hotel in town is cheaper than this. 됐습니까? 자, 그럼 똑같은 표현은 뭐냐? 자, 똑같은 표현의 해석은 이겁니다. 이 녀석이 어떤 녀석이다? 더 싼 녀석이다. 싼 호텔이다. 뭐보다? 그 어떤 다른 호텔보다. 됐습니까? 그러면 this is cheaper than any other hotel in town. This is cheaper than any other 플러스 무슨 명사? 단수명사. 그렇죠. 반드시 이번엔 단수명사입니다. hotels 하면 안 돼요. This is cheaper than any other hotel in town. 그래서 비교급 than any other 무슨 명사? 단수명사.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가 1등 싸단 말이죠. 1등으로. 그렇죠? 그러면 2등 몇 개? 1개. 그래서 단수명사 써야 된다 했습니다. This is cheaper than any other hotel in town.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특히 이 세 번째 녀석 익히는 데 저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됐습니까? 여러분들은 뭐 나름대로 뭐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두 번째, pudding is the most popular dessert in this restaurant. 그래서 뭐가 뭐다? 푸딩이 가장 인기 있는 후식이다. Where? 그래서 이 식당에서 푸딩이 가장 인기 있대요. 됐습니까? 그러면 no dessert 나왔죠. no other를 넣어도 됩니다. no other 해도 되고 그냥 no dessert 해도 됩니다. no other dessert in this restaurant is as pudding. 그래서 as 원급 as라 했습니다. 뭐라고요? as 원급 as popular as pudding. 됐습니까? 자, 여기에 부정어가 있죠. 부정어가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 첫 번째 as 대신에 뭐 쓸 수 있다? so를 쓸 수 있었습니다. 부정어가 없는 경우는 아니지만 다 했나요? 오케이.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그 뭐야 앱을 어머니께서 허락을 해줘야 깔리는 것 같은데 혹시 깔렸나요? 자, 그래서 그렇고요. 내 펜 어디다가 갖다 버렸지?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똑같습니다. 여기서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부정주어 플러스 첫 번째 문장은 부정주어 플러스 무슨 비교? 원급 비교. 이 부분은 조금 수학 공식처럼 좀 외워둘 필요도 있어요. 됐습니까? Okay, no other dessert 또는 no dessert in this restaurant is as popular as pudding. 그 다음 것도 똑같습니다. 다만 부정주어 이번에 뭐? 부정주어 플러스 무슨 급 비교? 비교급 비교니까 가볼까요? no In this restaurant is more popular than pudding. 이런 식으로 더 more popular 한 녀석은 no dessert 이렇게 부정주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뭐뭐 한 녀석은 없다라는 거 more popular than no other dessert in this restaurant is more popular than pudding.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than이 있죠. than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무슨 급 비교를 통해서 그렇죠. 비교급 비교를 통해서 무슨 급을 표현할 건데? 최상급을 표현할 건데. 그러면 저 2등은 몇 개다? 3개다. 그렇죠. 그래서 비교급 된 any other 무슨 명사? 단수명사. 그래서 pudding is than any other dessert in this restaurant. 디저트 끝에 s를 붙이면 안 됩니다. popular than popular more popular than any other 그 다음에 단수명사 dessert 여기 절대 s 쓰면 안 된다. 됐습니까? 자, 그럼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들 중 하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책은 다른 어떤 책보다 더 두껍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 책은 다른 어떤 책보다 더 두껍다. 다른 어떤 책 비교급 된 any other 단수 명사 쓰란 말이죠. 이거 비교급 된 any other 단수 명사 쓰란 거. 그러니까 어떤 우리말 해석을 보고 그게 뭐를 쓰라는 부정주어 원급 비견지 부정주어 비교급 비견지 비교급 된 any other 단수 명사인지 이거를 생각하는 연습도 좀 필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 그래서 그것이니까 it is one of the oldest castles. 그렇죠. castles 해야 되겠죠. 캐슬의 복수명사 castles in the world. It is one of the oldest castles in the world.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있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건 차근차근 가볼까요? 이 책이 두껍다부터 해볼까요? 이 책은 두꺼워요. This book is thick. 이제 슬슬 원하는 대로 만들어줍니다. 뭐 사용할 게 뭐라고? than any other 단수 명사. 그러면 thicker. This book is thicker than any other books예요? 북이에요? 북이죠. 됐습니까? This book is thicker than any other. 근데 북이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해도 되고요. 됐습니까? 또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This is thicker than any other book.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되겠다.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명사. 여기 절대로 S 쓰지 마라. 이런 거였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워크북. 갑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비교라는 파트이기 때문에 뭐부터 뭐 가장 기본이 되고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게 바로 뭐 만드는 방법? 비교급과 최상급을 어떻게 만드는가야? 어떤 규칙 몇 가지가 있었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기본적일 때는 기본적인 건 어떤 단어 플러스 ER 최상급은 EST 이로 끝나는 경우에는 R과 ST만 붙이면 되고 그 다음에 단모음 단자음 경우에는 마지막 자음을 한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단어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까? HOT 같은 단어겠죠? 그렇죠? 그래서 HOTER가 되고 뭐가 된다? HOTEST가 된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는 E로 끝나는 거 뭐가 있을까요? E로 끝나는 형용사 simplest 아이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simplest 더 단순한 가장 단순한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런 건 cold 하면 되겠죠. cold는 colder가 될 거고 그 다음에 coldest가 될 거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플러스 y로 끝나는 경우 y를 i로 바꾼 다음 er est 한다.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얘는 뭐가 있을까요? 뭐라고? pretty 어 그렇죠. 뭐 pretty도 좋고 heavy도 좋고 뭐 그 다음에 넌 또 뭐라고? 그렇죠. lazy 같은 단어도 이런 거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prettier 그 다음에 prettiest lazier laziest 이렇게 한단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무슨 수학 공식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말 배우고 있으니까 어떤 예가 생각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음절 또는 뭐 ful 좀 삼음절 이상이 이렇게 돼 있는데 좀 길다. 애가 생긴 게 좀 길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ful, os로 끝나는 경우에 그럼 뭐 여기에 해당되는 건 뭐가 있을까요? more나 most 쓰죠. 해당되는 건 뭐가 아무거나 뭐 famous 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famous 같은 경우에 more famous, most famous 이런 식으로 뭐 beautiful, more beautiful, most beautiful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규칙 변화도 있고 불규칙 변화도 있는데 good, better, best, well, better, best 였죠. 그 다음에 bad, ill, bad, worse, ill, worse, worst. 그래서 best dresser의 반대말이 worst dresser죠. 옷 잘 입으면 best dresser고요. 옷 못 입으면 worst dresser. 그 다음에 many more, most, much more, most, little less, least 이런 것들이 불규칙에 들어가는 애들이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53, 54 원급 비교, 비교급 비교, 최상급 비교 한꺼번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급 비교는 as, 원급 as
뭐뭐뭐만큼 키 큰 as tall as 이런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not이 들어간 경우에 또는 내 안에 not 있다 같은 경우엔 as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그래서 not so tall as 이런 식으로 만큼 크지 않은 not so tall as. 그리고 이거 할 때 뭐도 살짝 얘기한 적이 있냐면은 she is not so tall as me 하고 같은 게 뭐였더라? I am taller than she. 그렇죠. I am taller than she 또는 her 같은 표현이라 했죠? 그건 나만큼 키가 크지 않다는 얘기는 she is not so tall as, not as tall as me 인데 결국 내가 더 키가 크다. 이 두 문장이 똑같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보이지만 어떤 한 가지 표현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다른 똑같은 얘기를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파트에서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비교급 플러스 뭐보다 than 이고요. 여러분들 뭐 중1 아니니까 이런 거하고 헷갈리지 마시다 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taller than you 하겠죠? 아까도 봤듯이 taller than you 너보다 키 더 커. I am taller than you. 그 다음에 이제 최상급 비교는 최상급은 뭐 좋아하니까 그렇죠. the best 쓰고 그 다음에 어디 어디에서 라고 where 가 왔을 때는 in the world 세계에서 in the world 내 친구들 중에서 friends 됐습니까? 그래서 in 플러스 단수명사 of 플러스 복수명사 in 플러스 단수명사 하는 이유는 in whom이즈가 아니죠. in whom이 하잖아요. in the world 아니죠. in the world죠. 당연하죠. 세계에서 whom이에서 이런 거 할 때 단수명사 쓸 수밖에 없죠. 네. 그 다음에 내 친구들 중에서니까 of my friends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어느 전치사를 쓰고 어떤 형태의 명사를 쓸 건지 잘 알아둬야 된다는 얘기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 오빠는 아빠만큼 키가 크대요. 오빠랑 아빠랑 키 크기가 어떻다? 비슷하다. 그래서 my father is as tall as my father.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as가 다양한 뜻이 있는데 여기 as my father는 무슨 뜻이다? 나의 아빠만큼.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not이 없으니까 so로 바꿔 쓸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지구는 달보다 더 크다. 위에 방금 봤던 my brother is as tall as my father는 원급 비교였죠. 그 다음에 지구는 달보다 더 크다는 무슨 급 비교? 그 다음에 수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작은 행성이다는 무슨 급 비교? 최상급 비교. 비교급은 몇 개 사이에서 비교할 때 쓴다? 두 개. 최상급은 셋 이상이었죠. 그래서 지구와 달 둘을 비교하고 있죠. 그래서 네 than the moon, 뭐 larger than the moon, bigger than the moon 이렇게 하면 되겠죠. larger도 쓸 수 있고요. large는 e로 끝났기 때문에 r만 붙이면 되겠죠. bigger than the moon, larger than the moon. 그 다음에 mercury 가볼까요? mercury is the smallest planet in the solar system. 그렇죠. smallest. 여기에 또 복수명사 쓰면 안 됩니다. 네. 여기다 복수명사 쓰면 머큐리 몇 개? 아, 수성이 여러 개 있나요? 아, 태양계에 수성이 한 세 개 되나요? 두세 개 되나요? 아니요. 머큐리 몇 개? 그러니까 여기도 플래닛 또 무슨 형? 이거 원 오브 더 최상급 아닙니다, 이거. 됐습니까? 여기 복수명사 쓰면 안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어디에서, 태양계에서는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뭐더 솔라 시스템? In the solar system. 전치사 in을 써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 주의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교급을 강조할 때 쓰는 부사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을 가진 애들 5종 세트? 훨씬. 그렇죠. 훨씬 5종 세트죠. 훨씬. 그래서 M으로 시작하는 녀석 안 보이네요. Much better, far better, still better, even better, a lot better. 됐습니까? 훨씬. 원급을 강조하는 건 뭐랑 뭐라 했습니까? Very랑 so라 그랬죠. search도 있고요. 명사가 있을 땐 search를 쓰고요. 'Very so much'는 원급을 강조할 때 쓴다. 'It is very cold. It is so cold. It is such a cold day.' 됐습니까? 네. 얘들 맨날 같이 등장하는 이유가 있죠. 뜻은 같은데 사용법이 다르다. It
is very cold. 또 되고 it is a very cold day. very는 성격이 까다롭지 않죠? 네. 근데 so는 뭐밖에 안 됐더라? It is so cold. 밖에 안 됐죠? 네. cold so는 형용, 그러니까 얘들 전부 다 형용사 강조할 때 쓸 수 있는 부사야. 매우란 뜻이야. 근데 so는 명사가 없어야만 쓸 수 있고요. 반대되는 서치는 조심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어서치, 어순주의라 했습니다. 어서치 안 되고 서쳐. 그러니까 그리고 뜻은 베리하고 같은 뜻이다. 그러니까 it is a very cold day나 it is such a cold day나 뭐 똑같은 뜻은 아니지만 비슷한 뜻이다. 됐습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이거 말고 훨씬이란 뜻, 얘들은 매우란 뜻이고요. 훨씬이란 뜻은 much, far, still, even, a lot 등이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색깔이 왜 달라지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배수사를 이용한 비교. 배수사 이용한 비교 우리말로 먼저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래서 이 얘기하고 뭐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얘기죠? 네. 됐습니까? 근데 얘는 원급이야? 비교급이? 비교급이죠? 네. 근데 얘는 뭐예요? 원급. 원급이었죠? 그래서 이 표현 하면, this is, 그렇죠. twice larger than that.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똑같은 표현이 그럼 결국 뭐다? this is twice as big. as that 하고 똑같다. 됐습니까? 이게 비교급 배수사 비교였고, 그 다음에 여기 똑같은 얘기를 that으로 주어로 바꾸고 바꿔서 전달하고 싶어. 얘를 뭐로 바꾸면 되겠죠? 그렇죠. 해석은 뭐 다르지만 뜻은 똑같습니다. 저것은 이것의 몇 배만큼 크다? 절반만큼 크다. 반이란 얘기죠. 얘도 똑같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is half as big as this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배수사 비교할 때 설명했던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네. 결국 that이 크단 말이야? this가 크단 말이야? this. this가 더 크단 말이죠. 너 밑에 한글로 다 써있네요. 됐습니까? 저것은 이것의 절반만큼 커. 저것은 이것의 절반 더 커. 절반 더 크면 곱하기 0.5를 했으니까 결국 더 작단 얘기인 거죠. 그쵸? 요렇게 슬리핑 라인인가 봐요. 요렇게 오케이. 그런 얘기들 했고요. 배수사 이용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비교급 앤드 비교급은 뭐 맨날 그림 그거죠. 됐습니까? 앞으로 날씨가 어떻게 되겠어요? It gets 또는 뭐 경향 It is getting colder and colder. 네. 오케이. 뭐 9월 초였으면 뭐 이 정도로 얘기했겠죠. 됐습니까? 점점 추워진다. Y는 X의 그래프, Y는 X의 제곱의 그래프 뭐 이런 얘기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더비는 뭔 얘기할까? 이게 이제 그 뭐야 현대 미술의 모토라 그랬죠? 네. 그래서 더 떨수록 더 어떻다? 더 좋을수록 더한다. 그렇죠. 장식 너무 많이 하지 마라. 됐습니까? 오케이. 이제 더비 됐습니까? 뭐 좀 더 여기에 주어 동사가 올 수 있다 그랬어요. 여기 이렇게 주어 동사가 올 수 있다. 그래서 뭐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얘기를 하자. 더 레스 디 오르나 Much are the better the building is. Ornaments가 뭔 것 같아요? Ornaments.
장식품들이죠. 네. 그래서 뭐가 더 적을수록 오너먼트가 더 레스 할수록 더 빌딩이 어때진다? 더 배려해진다. 됐습니까? 장식이 적을수록 뭐 여러분들 아는 단어로는 뭐 이런 거 써도 되겠네요. The less the decorations are, the better the building is. 됐습니까? 데코레이션이 더 레스 할수록 더 빌딩은 더 배려해진다. 됐습니까? 그리고 얘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If the decorations are less, the building is better. 됐습니까? 그래서 만약 뭐뭐 하면 뭐뭐 하다 라는 표현으로 바꿔 쓸 수 있다. 됐습니까? 이게 더비 되는 과정을 보면 얘들이 같이 앞으로 나가고 얘는 접속선 사라집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뭐 그 과정을 보여드리면 얘가 이렇게 앞으로 가죠. 근데 뭔가 이상하잖아. 그렇죠? 문장의 시작을 이런 걸로 시작하는 일이 없죠. 네. 그래서 난 지금부터 좀 특이한 표현을 할 거야. 마음에 준비해. 이런 식으로 만들어준다. 얘도 마찬가지 더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된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 뭐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랑 원급 비교를 사용하는 최상급은 방금 했으니까 정리했으니까 뭐 기억이 나실 테니까 설명 부분 보겠습니다. 그래서 as 원급 as 주어 can 뭐 이거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 뭐라 했어요? as up 이랬죠. as up은 뭐의 줄임말이다? as soon as possible 이고 as soon as possible은 뭔 뜻이에요? 빨리 됐습니까? 오케이.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 상대방한테 얘기하는 것 같으면 as soon as you can 이라든지 시제로 맞춰줘야 될 때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as 원급 as possible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였죠.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빨리 좀 해주세요. 그러면 배수사 as 원급 as 뭐 아까 정리해봤고요. 그다음에 비교급 and 비교급 y 는 x 제곱의 그래프라 얘기 드렸고요. 더비 할수록 더비하다. 원어부도 최상급 복수명사. 그래서 위가 뭐 안 됩니까? 비짓 안 되죠. 누구를 어떻게 비짓 안 됩니까? We can. 그래서 우리가 가능할 수 we can 뒤에 뭐 생략된 말은 we can visit her. 생각했죠. As often as we can be. 우리가 그녀를 방문할 수 있는 한 often 자주. 됐습니까? 네. 이게 그러면 그래서 we can을 possible로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다. possible 쓰는 게 시제 맞출 필요도 없죠. 여기에 can이 맞는 이유는 여기에 visit의 시제가 뭐니까. 그래서 얘랑 이렇게 뭐 맞춰야 된다. 시제 네. 일치.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visited였으면 as often as we could가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 과거로 바뀌면 여기도 과거로 따라가줘야 되겠죠. 시제일치를 주의하자.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my room is twice as large. 몇 배만큼 크다? 두 배만큼 큰 twice as large. 두 배만큼 큰 twice as large. 누구랑 비교했을 때 as yours. 그래서 my twice larger than yours 하고 똑같다라고 얘기했죠. 두 배 더 크다나 두 배만큼 크다나 결국 똑같은 얘기라고 했죠. twice larger than yours. 그 다음에 세계가 점점 작아지고 세계가 이제 점점 실제로 작아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뭐가 발달되고 있다는 얘기다. 교통과 통신수단이 발달되고 있다는 표현이라 했죠. 그래서 the world is getting smaller and small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작아지고 있다 했으니까 교통과 통신의 발달이 매우 빠르다.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더 빨리 live 할수록 더 빨리 arrive 한다는 표현. The faster는 좀 어색하고요. The earlier가 좋을 것 같죠. The earlier we arrive. Fast하게 arrive 하는 게 아니잖아요. 더 이른 시간에 도착한다니까 The earlier we arrive 좋겠죠. The sooner we leave, the earlier we arrive. 그러면 the sooner we leave, the earlier we arrive는 같은 표현이 뭐예요?
오케이, 그건 생략한 거고요. 같은 표현은 뭐다? If we leave, don't 없어져야죠. 특별한 표현이기 때문에 더 쓴 거고. If we leave sooner, we arrive earlier. 하고 갔다고요. If we leave sooner, we arrive earlier. 여기는 뭘 써도 상관없다. 여기는 will 쓰면 안 된다 그랬죠. 만약 라면에 will 넣지 마라 그랬죠. If we leave sooner, we will arrive earlier. 만약 우리가 sooner 하게 leave 한다면 we will arrive earlier 하게 될 것이다. 됐습니까? 네. 진짜 알죠? 네. 이거 왔다 갔다 할 줄 알죠? 네. 눈으로만 보고도 안다고? 천재인데.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벌은 가장 부지런한 곤충 중 하나다. 더 오케이, 벅스. 오케이, 벅스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인센트? 인섹트 됐습니까? The bee is one of the most diligent insect. One of the 최상급 복수 명사. 그 다음에 이제 원급과 비교급을 이용한 거. 그래서 여기에 그 어떤 다른 녀석도 만큼이나 뭐 하지 않다니까 여긴 뭐겠어요? No other 단수명. No other 뭐뭐. 그렇죠. 그 다음에 no other 비교급 된도 그렇고요. 비교급 된 any other 무슨 명사? 그렇죠. 복수명사 쓰면 안 된다고요. 2등 하나다. 얘는 왜 다 써놨지? 그래서 시드니가 호주의 where에 대한 대답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전체 다 in 썼고요. 그래서 가볼까요? 첫 문장은 뭐였는데? Largest city in Australia. 오, 최상급 뒤에 복수명사 온다던데 그건 one of 더고요. 이건 아닙니다. 똑같은 표현 첫 번째 뭐다? No other city in Australia is as large as Sydney. 그리고 요 앞에 not 또는 너 안에 not 있다가 있죠. 그러니까 이때 as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됐습니까? 어, 선생님 이거 not 있을 때만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얘가 얘기해서 내 안에 not 있다고. 너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었더라? Not any. 나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다른 표현은 뭐다? No other city in Australia is larger than Sydney.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비교급으로 표현하는 거였죠. 그래서 Sydney is bigger than any other city in Australia. 오케이, 왜 갑자기 bigger를 쓸까요? larger 쓰지. Sydney is larger than any other city. 여기에 무슨 명사? 단수 명사 써야 된다. cities 이딴 거 오면 안 된다. 됐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그렇다면 이제 연습 문제 어떻게 나오냐. 일단 이거부터 하네요. 기본적인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nicer, nicest. 그래서 E로 끝나는 경우죠. R과 ST만 쓰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fatter, fattest. 단모음 단자음일 때 마지막 자음을 한 번 더 쓴다였죠. 네. 그 다음에 prettier, prettiest. 그렇죠. Y로 끝나는 경우에 IER 한다는 거. prettier, prettiest. 그 다음에 many, Y로 끝났으니까 뭐 IER 이거 many열 이거 아닙니까? 하면 이 바보야 하면 되겠죠. many, more, most. 오케이, more, most를 비교급과 최상급으로 가지는 녀석이 many 말고도 있죠? 네, much. 그렇죠. much more, most, many more, most 이런 얘기 했었고요. 그럼 계속해서 아픈이죠. 아픈, ill, 더 아픈, worse. 그렇죠. worse죠. 그 다음에 가장 아픈, worse. 오케이, 그러면 worst를 비교급과 최상급으로 쓰는 또 다른 녀석은? bad, worst도 됐죠. bad, worst, ill, worst. 그 다음에 well, better, best였죠. well, better, best. 그러면 better, best를 원급 최상급으로 가진 녀석은 well 말고도 good, better, best도 있다. 불규칙들 모아놨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관로 아래 빈칸에 알맞은 형태로 써라. 누가 뭐 안됩니까? 내가 뭐 한다. What? Red, red. 어찌? Better than rice.
그렇죠. 뭐보다? 그렇죠. 나는 빵이 밥보다 더 좋다. I like bread better than ric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이런 better 대신에 표현상으로 better 대신 쓸 수 있는 거 모두 있습니까? 뭐라도 되죠. I like bread more than rice. I like bread better than rice.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됐습니까? 네. 더 좋다. I like A better than B. 또는 I like A more than B. 똑같이 뭐보다 뭐가 더 좋다. 그러면 여기에 A가 좋대요? B가 좋대요? A가 좋다고 얘기하는 거죠. 네. 저 더 좋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그의 성적이 나의 성적보다 더 형편없대요. 그러면 His grade is worse than mine 하면 되겠죠. His grade is worse than mine. 오케이. 그 다음에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달래요. 그럼 가볼까요? My sister is wiser than me. 그쵸. Wisest는 왜 안 돼요? 지금 무슨 급 비교야? 지역급 비교. 뭘 보고 할 수 있어? Then me를 보고 할 수 있죠. 최상급 넣으면 안 되겠죠. My sister is wiser than me. 그 다음에 this부터 가볼까요? 가볼까요? 시작. This is the tallest tree in our yard. 뜻은 뭐다? 이것이 가장 키 큰 나무다. In our yard는 무슨 뜻이고 우리 마당에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급 비교? 예, 최상급 비교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죠. 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 어디에서 두 가지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최상급 표현이고 most tall 이런 건 최상급이 아니죠. 오케이. 그 다음에 of the year가 뭘까요? of the year 1년 중에서 말이죠. 1년 중에서 선생님 years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of all the seasons 라는 뜻은 모든 계절들 중에서 라 seasons가 생략된 거예요. 표현 속에 됐습니까? 그럼 가볼까요? Summer is the hottest time of the year. 됐습니까? 여름이 1년 중에서 가장 더운 때다. 더 플러스 최상급 그 다음에 여기에 of the seasons 같은 복수명사 생략됐습니다. seasons가 생략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러시안 그래머가 뭐였어요? 러시안 그래머 그렇죠. 러시아어 문법이죠. 그러면 나는 생각하는데 누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러시아 문법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죠. 뭐보다? 문법보다. 그럼 가볼까요? I think the Russian grammar is more difficult than the English grammar. 됐습니까? English grammar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해. More difficult than. 오케이. 계속해서 4번. 칼질부터 네 문장 읽겠습니다. 누가? 그녀가 뭐보다 뭐한다 더 적게 일한다. 일을 더 적게 한다는데 영어스럽게 하면 더 적게 일한다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그는 누가 그는 뭐다 끈적이다. 맞습니까? 그 근막에 제일 못됐어.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누가 그녀는 어떻게 그보다 무엇을 더 많은 돈을 뭐한다 번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벌다 라는 단어가 보이죠. 벌다 라는 동사가 뭐예요? Earn. Earn. 됐습니까? Earn이 벌다. 돈 벌다. Earn money, make money 이렇게 표현한다 했습니다. Earn money, make money. 돈 벌다. 그 다음에 4번 누가 이것은 어디서 이 가게에서 이 어디서가 보이죠. 그러니까 in이에요? of에요? 그렇죠. In this shop 보이시죠? 그 다음 뭐다? 가장 좋은 재킷이다. 됐습니까? 그럼 가보겠습니다. She works less than she used to. 됐습니까? She works less. 됐습니까? 더 적게 than she used to. 아, used to 나왔네? used to 나왔으면 예방접종 한번 해야 되겠네. 오케이. 되게 좀 짜증나는 건데? 설명할 거 많은데?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더 적게 일한다. She works less. 뭐보다 than she used to work가 생략됐습니다. Than she used to work. She works less than she used to work. 됐나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나의 최악의 적이다. He is my worst enemy. He is my worst enemy. 그럼 얘는 일의 최상급인 거야? bad의 최상급인 거야? 네, bad. 그렇죠. 나쁜 놈이란 말이죠. 아픈 놈이 아니고요. 일 아픈, bad 나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she 가볼까요? He does. He earns more money than he does. Does는 뭐 대신 왔을까? 요 생각해 두시고요. 됐습니까? 너무 뻔하죠. 그 다음에 이것이 이 가게에서 가장 좋은 재킷이다. Best jacket in this shop. The best jacket. 최상급 더 좋아하죠. 어디에서 보이고 있고요. 됐습니까? 자, 먼저 이 does부터 먼저 볼게요. 이 does는 she, does 대신, does가 뭐 대신 왔는지 해서 does 대신에 뭘 넣으면 되겠죠. 가볼까요? she. she earns more money than he earns money. 됐습니까? earns money 대신 왔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does를 보고, 본동사라 그래요? 조동사라 그래요? 대동사라 그래요? 대동사라고 하죠. 대신 왔죠. earns money 대신에. do나 does가 어떤 쓰임인지 이 세 가지 중에서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됐습니까? 대신 왔죠. she earns more money than he earns money. 그가 earns money 하는 것보다 more money를 earns 한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럼 used to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used to 뒤에 work가 생겼다 그랬죠.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뭐 한다? she가 뭐 한다? 웍스한다. 어찌 웍스한다? 레스하게 웍스한다. 뭐랑 비교했을 때 then she used to walk. 자, 그럼 used to의 품사는 뭘 것 같아요? 이게 두 단어가 합쳐진 조동사입니다. 네. 그래서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죠. 됐습니까? 자, 그럼 used란 조동사의 뜻은 뭐냐? 뜻은 뭐냐? 과거에는 뭐뭐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란 좀 긴 뜻입니다. She used to like ice cream. 뭔 소리일까요? She used to like ice cream. 그녀는 과거에 아이스크림을 좋아했지만 지금은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과거 정보와 현재 정보를 한꺼번에 뭐를 통해서 조동사 통해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아이스크림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안 좋아해. 됐습니까? 할 말이 좀 많은데. 일단 예방접종 잠깐 할게요. 이거는 요것만 알아두시고요. 조동사 used to 할 때 할 거고요. 이거 말고 used to가 자, used to가 익숙해진, 익숙한. 이건 무슨 품사라고? 무슨 품사예요 이거? 얘가 이런 뜻이면? 형용사. 형용사죠? 그래서 She is used to this job은 뭔 뜻일까요? 그녀는 이 직업에 익숙해졌다. 그렇죠. 이 일이 익숙해졌다. 이 일을 쉽게 한다. 익숙해졌다. 이 뜻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to 뒤에 이거 안만 길어봤자 it. it이죠? 네. 그렇죠? 그럼 이 to가 무슨 to란 말이야? 뭐가 아니고 뭐단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잘 모르겠나요? 오케이. 그러면 이런 표현 해볼까요? She is used to 아이스크림 만드는 것. Making ice cream.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반드시 뭐라고 해야 된다? She is used to making ice cream. 됐습니까? 네. Okay. To 뒤에 선생님 동사 원형 아닙니까? 아, 이거 to 부정사 아니고요. 이거 뭐의 to다? 전치사의 to라고. 그래서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와 이거. 이렇게 해놓고 맞냐 틀렸냐. 됐습니까? 네. 오케이. 여기서 얘기가 끝나면 좋겠는데.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은 어디가 틀렸을까요? make를 뭐로 바꿔야 된다? making으로 바꿔야 된다가 아닙니다. 얘는 이게 맞는 문장이에요. 이건 무슨 뜻일까? electricity가 뭐야? electricity? 아, 전기. 전기죠? 네. 그럼 여기까지 무슨 뜻이야? 바람은 만든 사용된다. 바람이 이용된대죠? 네. 그렇죠? 그럼 이 부분은 무슨 뜻일까요? 전기를 만든 전기를 만들기 위하여.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익숙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됐습니까? 얘는 뭐하고 또 뭐에 뒤에 뭐가 생략됐냐면 너무 흔해서. 그래서 이건 뭐랑 똑같은 문장이냐? 누가 뭐 한다? People이 뭐 한다? Use 한다. 무엇을? 왜? To make electricity. 하기 위하여. 수동태, 이건 수동태. 어, 바람이 익숙하다가 아니고 바람이 이용된다, 이건. 됐습니까? 유즈들이 이상하게 썼네? 됐습니까? 이거는 그녀가 이용당한다가 아니고 그녀가 익숙하다. 뭐 하는 것에게 익숙하다? 아이스크림 만드는 것에게 익숙하다. 이건 전치사 2란 말이야, 이건. 근데 이건 2 부정사 2.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Is wind used? 바람이 왜 이용됩니까? 왜? 전기를 만들기 위하여.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used는 곧 배우게 될 표현인데요. 좀 짜증나요. used가 조동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긴 조동사 뒤에 동사의 원형. 됐습니까? 그래서 뭐뭐 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아직 않는다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used가 익숙한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그녀가 그곳에 익숙해졌어. 그녀가 아이스크림 만드는 것에 익숙해졌어. 안만 길어봤자 동명사니까. 됐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어떤 식으로 얘가 맞냐 틀렸냐. 틀렸습니다. 자, 만약에 이게 아이고 이게 맞다 그러면 이거 무슨 뜻이냐. 그녀가 이용된답니다. 그녀가 쓰인단 말이야. 뭐 하기 위해 쓰인다? 아이스크림 만들기 위해 쓰인다. 뭐 그녀를 뭐 갈아서 넣나? 어우 무섭네. 됐습니까? 이상한 문장이 된단 말이에요. 익숙하다를 만들어줘. 익숙하다. 그럼 거꾸로 이번에는 이렇게 해놓고 맞냐 틀렸냐. 그러면 뭐야, 바람에 익숙하다, 뭐 하는 것에게 익숙하다, 전기 만드는 것에게, 이게 아니고요. 전기가 이용, 아니 바람이 이용된다. 뭐 하기 위하여, 전기를 만들기 위하여. 그래서 뭐 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해석을 해야 돼. 해석을. 누가 뭐 하는데 익숙해졌다고 얘기하는 건지, 누가 뭐 하기 위하여 이용된다고 얘기하는 건지 에 따라서 동사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익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학생들이. 맞습니까? 첫 예방접종 해드렸습니다, 나온 김에.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파트. 원급 비교. 두 문장으로 한 문장을 할 때 as 와 뭐. 그래서 I get up at 6. 내가 뭐 한다? 여기 할 차례 맞죠? 그렇죠. 6시에 일어난다. 그 다음에 My sister gets up at 6 too. My sister도 6시에 일어난다. 그러면 I get up as early as my sister. 그렇습니까? 그래서 나는 누구만큼 일찍 일어난다? 네, sister만큼 일찍 일어난다. 됐습니까? 뒤에다가 뭐 at 6 같은 말, I get up as early as my sister at 6 이런 말 넣어도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문장 한 문장 쓴 게 아니야 지금. SX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비슷한 뜻을 전달할 뿐이고요. 넥클레스가 뭐예요? 목걸이. 그래서 링은? 반지. 반지. 뭐 의외도 뭐 종이 울리다 이런 뜻도 있고요. 반지란 뜻도 있고요. 코스트 무슨 뜻이었더라? 비용이 얼마 들다 라는 뜻이었죠. 명사로서 비용이란 뜻도 있고요. 특이하게 코스트가 특이한 점은 뒤에 금액이 나오고요. 주어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뭐다? 사물이 주어입니다. 어떤 사물이 얼마 얼마의 비용이 든다란 표현이기 때문에 코스트의 삼선변신? 코스트.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목걸이 코스트 원 뭐라고? 이거 어떻게 읽죠? 원
그렇죠. $1,000죠. $1,100야. $1,000. 뭐라고요? $1,000. That ring cost $1,000 too. 그래, 둘이 가격이 똑같죠? 네. 됐습니까? 그러면 this? This necklace is expensive as that ring. 됐습니까? Expensive as that ring. 이 목걸이는 저 반지만큼 비싸. 오케이, 그 다음 어색한 부분이 있으니까 고쳤으래요. 그래서 일단 Your hands are as cold as ice.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 손은? 얼음만큼 차갑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고치면 되겠다? Your hands are as cold as ice. As 1급 as 써야죠. 그래서 여기 as 대신 썼을 수 있죠? 안 속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 내 안에 낫있다 살펴봤나요? 그 다음 유진 가볼까요? 유진 스포크 as 유나. 그렇죠. 이거 as 해야 돼. 왜 so가 아니고 as 해야 됩니까? 나도 없고 내 안에 not 있다도 없죠. 네. 그러면 유진 스포크 as quietly as 유나는 뭔 소리예요? 유진은 누구만큼? 유나만큼 어찌? 조용하게 뭐했다? 말했다. 유진이하고 유나하고 비슷하게 조용하게 얘기했다. as quietly as 유나. 그 다음에 My grade isn't as high as Mary. 오케이. 그래서 어디가 틀렸나요? 메리. Mary가 틀렸습니까? 네. 어떻게 고쳐야 되는데? Mary. 이거 진짜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왜 이래야 되냐? 지금 이게 없으면 내 성적은 누구만큼 높진 않다? 메리만큼 높진 않다. 내 성적 메리만큼 높진 않다. 이거 한글로 다시 볼까요? 내 성적은 메리만큼 높지 않다. 그럼 내가 메리보다 시험 못 쳤다는 얘기니까 도대체 어디가 틀렸지? 이러고 있습니다. 내 성적이 메리만큼 높진 않아. 이렇게 하잖아. 우리말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하면 왜 안 되느냐? 지금 뭐랑 뭐를 성적, 뭐랑 뭐를 비교하는, 이게 없으면 뭐랑 뭐를 비교하는 게 되느냐? 내 성적하고 그렇죠. 사람은, 성적하고 사람을 비교하는 거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메리의 뭐랑 성, 뭐랑 비교해야 돼? 메리의 성적과 비교해야 되겠죠. 메리즈 뒤에 생략된 말은 메리즈 그레이드가 생략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비교가 가능한 걸 비교해야지 비교 불가능한 거. 성적하고 사람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성적과 성적을 비교해야죠.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요. 많이들 틀립니다. 해석해보면 어디가 틀렸는지 모르거든. 해석하면 이렇게 되잖아. 여기 반드시 메리의 성적이란 말을 꼭 들어요. 내 성적은 메리의 성적만큼 높진 않다 해야지. 사람하고 성적을 비교하지 마세요. 성적과 성적을 비교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반드시 여기에 소유격을 붙여 as, apostrophe ss 안 썼네 선생님 아까. Mary's grade. 됐습니까? 예,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많이들 틀리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비교급 문제에서 많이 틀려요. 지금은 이렇게 잘 풀죠. 나중에 또 시험 문제 나오면 어디가 틀렸지 이러고 있습니다. 관로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 완성해라. 그러면 보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완성되어야 될 뜻부터 먼저 생각해 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1번 완성하면 무슨 뜻이야? 그 장면은 사진만큼 아름답다. 이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I don't know 어쩌구 저쩌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완성되면 나는 뭐야? 나는 그쵸 너만큼 난 너만큼 많은 사람들을 알지를 못한다. 근데 이 표현은 같은 표현이 가능하죠. 난 너만큼 많은 사람들을 알지 못한다는 표현은 다르게 바꿔줄 수 있죠. 일단 마음속으로 생각하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mice are blah blah. 그래서 이거 완성되면 쥐들은 그럼 이것도 같은 표현이 가능하죠? 네.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그 장면이 사진만큼 아름답다라는 표현은 더
beautiful as a picture. 그렇죠. The scene is as beautiful as a picture. 세네즈 as beautiful as a picture. 그림 같은 장면이네 이런 얘기하죠. 네. 그 표현이고요. 그다음 나는 너만큼 많은 사람들을 알지 못한다는 난 모른다. I don't know. 그렇죠. 난 모르죠. I don't know. 뭘 몰라요? So many people, so many people as you do. 이 두가 뭐 대신 왔는지도 마음속에 생각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같은 표현 좀 이따 알아보겠습니다. I don't know so many people as you do. 그 다음에 생쥐들은 고양이들만큼 크지 않다라는 표현 준비됐나요? 네. 가볼까요? Mice are not as big as cats. Okay, 이 경우에 as를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so로 바꿔 쓸 수 있죠. Mice are not so big as cats. 네. 오케이. 그렇다면 I don't know. 일단 얘부터. 얘 두는 뭐 되셨어요? No many people. No people. 그니까 그래서 둘을 보고 뭐라 그런다 그래서 대동사라 그러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같은 표현은 너는 나보다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다. 그렇죠. 그런 뜻이죠. 그럼 영어로 표현하면 You know more people than me. 이거죠. 됐습니까? 난 너만큼 많은 사람들을 몰라. 너는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어. I don't know so many people as you do. You know more people than I do. 해도 되고 이 부분은 I do로 처리해야 됩니다. 여기 as you do 했으니까 than I do 같은 표현이다. 됐나요? 그럼 이거 했으니까 이제 그렇죠. 이거와 이거와 같은 거 했으니까 이제는 되겠지. 됐습니까? 네. 그럼 mice are not so big as cats는 뭐 같다? Cats are bigger than mice. 그렇죠. Cats are bigger than mice. 같은 뜻이죠. 고양이들이 생쥐보다 더 커. 생쥐는 고양이들만큼 크지 않아. 다 똑같은 표현. 됐습니까? Cats are bigger than mice. Mice are not as big as cats. You know more people than I do. I don't know so many people as you do. 됐습니까? 네.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뭐냐. 칼질하기네요. 세 문장인가요? 오케이. 그래서 뭐 간단하네요. 누가? 뭐만큼? 뭐하진 않다? 같은 표현 마음속에 준비를 하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구는? 프랭크는 누구만큼? 그 고양이 신지만큼 네, 무엇을? 분양호를 어찌? 잘 뭐한다? 친다. 됐습니까? 뭐 간단한 문장인데 뭐 영어 표현에서 끊어있긴 좀 많이 끊기네요. 무엇 어떻게가 있어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세 번째 누가? 뭐만큼? 페인팅스만큼 어떻진 않다? 다르진 않다. 오케이. 같은 표현 마음속에 준비됐죠? 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호수가 바다만큼 깊지 않다는 표현을 A lake로 시작하면 A lake isn't as deep as an ocean. 그렇죠. Deep as an ocean. 오케이, okay, isn't니까 isn't so deep as 해도 상관없다라는 거. A lake isn't so deep as an ocean. A lake isn't as deep as an ocean. 오케이, okay, 같은 표현 좀 이따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누가 뭐한다? 프랭크가 뭐한다? Plays the piano 한다. 어찌? As well as the pianist. 그렇죠, as well as the piano. needs to 하면 되겠죠. Frank plays the piano as well as the pianist. 그래서 얘는 so well as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오케이. 뭐 not은 일단 없는데 내 안에 not이라도 없죠. 그러니까 얘는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버스가 KTX만큼 빠르지 않다를 a bus로 시작하면 a bus can't go so fast as KTX train. So fast as KTX train. 날씨 있으니까 됐습니까? 얘를 갖고 써도 되고 소로 써도 된다. 됐습니까? 네. 얘도 같은 표현이 가능하죠? 네. 그럼 다시 돌아가서 1번 문장. A lake isn't as deep as an ocean. 뭐하고 같아요? An ocean is deeper than a lake. 그렇죠. 바다가 호수보다 더 깊다 하면 되니까 An ocean is deeper. 더 깊어 뭐보다? Than a lake. 보다. 됐습니까? 오케이. 호수 중에서 엄청 깊은 것도 있지 않나? 뭐 어쨌든 일반적인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A bus can't go as fast as KTX train. 얘 잠깐만 얘도 어가 있어야 되는데요. 좀 없네요. 어가 있어. 저 여기 어가 있는데 여기 어가 없을 이유가 없죠. 칸수가 안 맞는데 어 써주세요 앞에다가. 자 그럼 같은 표현은 누가 어? KTX train이 뭐한다? Can go faster than a bus 하면 되겠죠. KTX train can go faster than a bus. 됐습니까? 쉬웠나요? 네. 오케이. 다행이네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B교급, 최상급 B교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두를 해요.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시작. Here than some flowers. 이건 물론 뭐 주관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일단 무슨 뜻이다? 장미가 해바라기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 예, 그렇죠. 훨씬 더. 그래서 much prettier. A lot prettier. 어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A lot prettier. Even prettier. Prettier. 이런 것들이 있다. 됐습니까? Much prettier, a lot prettier, far prettier, even prettier, still prettier 이런 것들 네, 다섯 가지 종류 누가 기억해? 입이 기억해. 뭐는 안 돼? 소나, 페리나, 서치 같은 것들은 안 된다. 원급 비교할 때나 써니들은 오케이. 그 다음에 준비됐나요? 가볼까요? Exciting of all the sports. 그렇죠? 그래서 야구가 어떻든 가장 흥미롭다. 오케이. 뭐들 중에서 모든 스포츠들 중에서 of 플러스 복수명사들 뭐뭐들 중에서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거 준비됐나요? 네. 가볼까요? History books are less funny than comic books. 오케이. Less funny than comic books입니다. History books are less funny than comic book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했냐 하면은 아 일단 이거 무슨 뜻이야? History books are less funny than comic books는 역사책이 만화책보다 덜 재밌다. 영어스럽게 하면 덜 웃긴이죠. 덜 웃긴. 역사책이 만화책보다 덜 웃겨. 이걸 보고 뭐라 한다? less 플러스 무슨 급? 원급이라고 그러고요. 됐습니까? 이걸 보고 열등 비교를 합니다. 열등 비교. 열등 비교는 less 플러스 원급입니다. 덜 어떻다. 히스토리 북스 are less funny than comic books. 그래서 역사책이 만화책보다 덜 웃긴다. 그럼 내용상 같은 표현은 not을 넣어서 같은 표현 해볼까요? not을 넣어서 같은 표현 어딘가에 not을 집어넣어서 그러면 이것도 같은 뜻이죠? History books are not funnier than comic books. 역사책은 만화책보다 더 웃기지는 않다.
그러니까 역사책이 만화책보다 덜 웃긴다. 역사책이 만화책만큼 웃기지는 않다. 그 다음에 또 똑같은 표현을 이번에는 이걸로 시작해볼까요? 코믹 books are funnier than history books. 이것도 또 똑같은 뜻이죠? 만화책이 역사책보다 더 웃긴다.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한글로 뭐 썼을까요? 역사책은 만화책만큼 이것도 똑같은 뜻이죠. 그럼 이것도 영어로 쓰면 history books 인데 이전트겠냐? history books aren't funnier than 네 문장이 다 똑같은 뜻이죠. 한글로 다 써드릴까요? 역사책은 만화책보다 더 웃긴다. 역사책은 만화책보다 더 웃기지 않다. 만화책이 역사책보다 더 웃긴다. 역사책은 만화책보다 더 웃기지는 않다. 그럼 하나 더 남았네요. 아따. 역사책은 만화책만큼 웃기지는 않다. 이게 전부 다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급 파트는 뭐가 어렵다? 이런 것들이 어렵습니다. 똑같은 표현, 다양하게 하는 방법. 한글로 쓰면 다 이해가 됩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그걸 영어로 하는 게 문제인 거죠. 역사책은 만화책만큼 웃기진 않아. 역사책은 만화책보다 더 웃기진 않아. 만화책이 역사책보다 더 웃겨. 역사책은 아 잠깐만 이건 한 거 같은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아요. 미안합니다. 저 똑같은 거 썼네. 이렇게 다 똑같은 역사책이 만화책보다 더 웃겨. 그리고 여러분 지금 모르겠는 게 뭐냐, less 플러스 원급입니다. 왜냐하면 less는 뭐에 반대말이죠? 뭐에 반대말이죠? 그렇죠. 그럼 more funnier야, more 만약에 뭐 more beautiful이야, more beautiful러야. 그래서 more 뒤에 단 뭐야 원래 모습이 오죠. 그러니까 less 뒤에도 뭐가 와야 돼? 원래 모습이 와야 돼. 됐습니까? 이렇게 비교급 형태 오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것도 많이 틀리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less 뒤에 자꾸 비교급 씁니다. less 뒤에 원급입니다. less 플러스 원급을 해야지 열등 비교가 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관로 안에 알맞은 형태로 써라. 일단 뭐 your 가볼까요? 뭐 별로 어렵지 않네요. 1번 your mine. 그렇죠.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네 사탕이 내 것보다 더 다르다. 그 다음에 그 다음 것도 준비됐나요? 가볼까요? June. 그러니까 T를 한 번 더 써야 되겠죠. August is usually hotter than June. 일단 무슨 뜻이에요? 8월은 보통 6월보다 더 덥다. 됐습니까? 혹시 August 뭔지 June 뭔지 모르나요? 8월, 6월이죠. 8월이 보통 6월보단 더 더워. 오케이. 그 다음에 of all이 뭔 뜻이에요? of all. 그렇죠. 모든 것들 중에서죠? 네. 됐습니까? 그러면 준비됐나요? 네. My family is the most important of all. 오케이. 더를 써야 되겠죠. My family is the most important of all. 칸은 한 칸인데 써야 될 단어는 세 개네요. My family is the most important of all things. 모든 것들 중에서 내 가족이 가장 중요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n this country가 무슨 뜻이에요?
이 나라에서 이거부터 왜 확인하는지 눈치채셨죠? 3번하고 4번 눈치챘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bridge in this country. This is the widest bridge죠. In this country. 그리고 무슨 뜻이다? 이것은 이 나라에서 가장 큰? 가장 넓은 다리다. wide, 넓은이죠. wide 화면 하면 넓은 화면을 얘기하죠. This is the widest bridge in this country. 이것은 이 나라에서 가장 넓은 다리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3번하고 4번 이것들 때문에 그래서 무슨 급 표현해야 된다? 무슨 급 비교? 최상급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모든 것들 중에서 더 중요하답니까? 모든 것들 중에서 만큼 중요하답니까?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답니까? 이 나라에서 더 넓답니까? 이 나라에서 가장 넓다가 어울립니까? 이 나라에서 가장 넓다. where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O 플러스 복수명사, 뭐뭐뭐들 중에서는 최상급 비교와 어울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문장의 내용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오케이. N is younger than Judy. Judy is younger than Tony. 일단 첫 문장은 N은 오케이. 그러면 Judy is younger than Tony. Judy는 Tony보다 더 어리다. 오케이. 이 문제 생각보다 여러분들 어려워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N이 없다라면 어려워합니다. 됐습니까? N이 지금 있어서 쉽죠. 그러면 일단 등장인물 몇 명? 3명. 누구랑? N이랑 Judy랑 Tony. 됐습니까? 그럼 첫 문장 N하고 Judy하고 했을 때 누가 더 어리대요? 그러면 대충 나이를 써서 얘 9살 하면 얘는 몇 살쯤 할까? 10살쯤 할까요?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Judy is younger than Tony. Judy가? 토니보다 더 어려요. 그렇죠. 그러면 Judy가 토니보다 더 어리면 토니는 몇 살쯤 할까? 11살. 11살쯤 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근데 주어가 N이에요. 그러면 N이 모든 3명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어때요? 그러면 완성된 문장? N is the youngest of all 하면 되겠죠. N is the youngest. 만약에 여기에 토니가 와 있으면 토니 is the oldest of all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 이런 유형의 문제는 반드시 이런 식으로 뭘 하나 만들어서 이거 하나 만들어서 만약에 이게 가장 oldest 한 사람이다 그러면 여기 1등에 토니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youngest 한 사람 따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꼭 비교하세요. 비교.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반드시 비교하고 답을 쓰세요. N이 빠졌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Mina is wiser than Yumi. Yumi is wiser than Bomi. 됐습니까? 첫 문장은 Mina가 누구보다 어떻다? Yumi보다 더 훌륭하다. 오케이. Mina, Yumi, 그 다음에 Bomi. 그럼 Yumi is wiser than Bomi. 이번엔 누가 누구보다 더 똑똑하대? 미나가 Yumi보다 더. Yumi가 Bomi보다 더 똑똑하다. 됐습니까? 그럼 똑똑한 정도를 수치로 쓰겠습니다. 일단 미나를 100이라고 할까요? 됐습니까? 그럼 Yumi는 한 숫자 뭐 좀 적어줄까? 80. 80? 오케이. 그러면 Yumi is wiser than Bomi니까 Bomi는 한 숫자 뭐 좀 쓸까? 50 쓸까요? 됐습니까? 그러면 미나 is the widest of the three 하면 되겠죠. 도대체 현명한 정도를 어떻게 뭐 측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됐습니까? 만약에 보미가 주어야 그러면 보미 is the least wise of the three 하면 되겠죠. 봄이 is the least wise. 아까 전에 덜 똑똑하면 less 플러스 무슨 급? 0급. 그러면 less의 최상급이 뭐예요? least. least죠. 그럼 least 플러스 뭐 해서? 0급해서 봄이 is the least wise of the three 해도 되겠죠. 봄이 is the least
wise of the three. 포미가 셋 중 가장 덜 똑똑하다. 됐습니까? 이런 걸 보고 열등 less나 least 뒤에 원급이 오는 걸 보고 열등 비교를 합니다. 열등 비교. 됐나요? 네. 오케이. 그럼 같은 뜻이 되도록 하세요. 됐습니까? Bob is more handsome than Andy. 일단 Bob이 Andy보다 잘생겼대죠? 그러면 Andy는 Bob보다 못생겼다. 그럼 같은 표현 Andy is less handsome than Bob. 그렇죠. Less plus 무슨 급? 원급. Less handsome than Bob. Andy is less handsome than Andy는 Bob보다 덜 잘생겼다. Less는 덜 이란 뜻이죠. More는 반대말로 더 란 뜻이죠. 됐습니까? 열등 비교. 그 다음에 Music isn't as interesting as art to me. 그래서 음악은 어떻답니까? 음악은 나에게 미술보다 흥미롭지 않다. 미술만큼 흥미롭진 않다. 음악은 내게 있어서 미술만큼 흥미롭진 않다. 그럼 여기를 미술이란 말이 주어로 바뀌었어. 그러면 우리말 먼저 완성할까요? 미술은 나에게 음악보다 더 흥미롭다. 이걸 만들란 말이죠? 네. 됐습니까? 그럼 미술이 나에게 음악보다 더 흥미롭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Art is more interesting than music to me.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아까 전에 했던 표현입니다. 오케이. 똑같은 거, 거의 똑같은 거 뭐 했냐? You aren't as tall as me 하고 같은 게 뭐였습니까? I am than you 였죠. 그러니까 이거 한 거예요. 지금 방금 한 게. 됐습니까? 넌 나만큼 기쁘지 않아? 내가 너보다 더 커. 음악은 미술만큼 재밌진 않아? 미술이 더 재밌어. 됐습니까? 똑같은 표현. 그래서 비교 표현에서는 같은 표현을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공부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An airplane is faster than a train. 그래서 누가 어떻답니까? 비행기가 더 빠르다. 뭐보다? 기차보다. 그러면 기차는 비행기 더 느리다?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일단 그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기차가 비행기보다 더 느리다. A train is slower than an airplane. 이렇게 해도 되겠고, 또 딴 건 없나? 뭐, 많은, 지금 칸수에 관계없이 하라 그러면, train isn't faster than a train. An airplane. A train isn't faster than. 기차는 비행기보다 더 빠르진 않다. 또 똑같은 표현. A train isn't as fast as an airplane. 기차는 비행기만큼 빠르진 않다. 기차가 비행기보다 더 빠르지 않다. 기차는 비행기만큼 빠르지 않다. 비행기가 기차보다 더 빠르다. 기차는 비행기보다 더 느리다. 전부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55. 그래서 SF에 대한 얘기. SF
다음 문장과 뜻이 같도록 빈칸을 알맞은 말을 써라. I want you to speak. I want you to speak.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을 원한다. 그렇죠. Want A to do. So. A가 뭐뭐 하길 원한다. 난 네가 말했으면 좋겠다. 말하길 원한다. As clearly as possible. 어떻게 말하길 원한대요? 네가 할 수 있는 한 깨끗하게. 명확하게. 클리어가 꼭 깨끗함만 있는 거 아닙니다. 알아듣기 쉬운, 알아듣기 쉽게, clear, clearly. 가능한, 알아듣기 쉽게 얘기했으면 좋겠다. As clearly as possible. 됐습니까? 그러면, 누가 할 수 있는 한 명확하게 말했으면 좋겠다야? 누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할 수 있는 한이야? 네가 할 수 있는 한이야? 그래서? You can이야, you could야. 뭐 보고 can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I want you to speak as clearly as you can. 네가 할 수 있는 한 명확하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e spoke as slowly as possible. 그녀가 뭐 했다? 말했죠? 어찌 말했어요? 그녀가 할 수 있는 한 느리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she spoke as slowly as she could. She 왜 can이 아닌지는 누가 대답해줘요? 얘기해주죠. 됐습니까? 시제일치. She could speak가 생략됐다. 그냥 그녀가 할 수 있는 안 느리게 말했다. She spoke as slowly as she could. 그 다음에 Jean is twice as fast. Jean은? 빠르게 먹는다. 누구랑 비교했을 때? 세리랑 비교했을 때. 지는 세리랑 비교했을 때 두 배만큼 빠르게 먹는다. 그러면 지니 두 배만큼 빠르게 먹는단 말은 두 배 더 빠르게 먹는다는 얘기죠? 네. 이런 얘기 했었죠, 앞에서. 그래서 진? 진 is twice faster than 세리. 그래서 배수사 원급 비교는 배수사 비교급 비교하고 똑같다. 두 배만큼 빠르게나 두 배 더 빠르게나 똑같은 얘기한다 라고 얘기했죠. 됐습니까? 네. 자, one third 나오네. one third는 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 뭐 오래간만에 다시 나왔네. one third가 무슨 뜻이죠? 1, 세 번째인가요? 1에서 3이다? 이거 3분의 1이라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one third를 말로 정리하면 분자라 합니까? 분모라 합니까? 얘는 분모라 하죠. 그럼 분자는 무슨 수로 표현하고? 기수로 표현하죠. 분모는 뭐로 표현해요? 소수로 표현한다고요. one third가 그래서 3분의 1이에요. 2분의 1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One second. 그렇죠. 근데 one second하고 같은 말이 h로 시작하는 half. half죠. 됐습니까? 네. 분수를 표현하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4분의 3. 3/4 하면 되겠죠. 3/4. 됐습니까? 그 다음에 3/4 라고 하기도 합니다. quarter. quarter 어디서 들어봤어요? 오케이. 또 오케이. 농구 시합을 유심히 본 친구들은 quarter란 말 들어봤을 텐데요. 그쵸? 농구 총 몇 단위로 몇 개로 짜겠습니까? 네 개로 짜겠죠. 그래서 1쿼터, 2쿼터, 3쿼터, 4쿼터라고 하는 거예요. 쿼터는 4분의 1을 쿼터라 합니다. 됐습니까? 배스킨 라빈스 단위 보면 일단 갤런이 있죠. 갤런이 있으면 뭐도 있습니까? 하프 갤런도 있죠. 그쵸? 그러면 갤런이 단위에 정확하게 반이 하프 갤런이겠죠? 그럼 얘를 4분의 1로 나눈 게 쿼터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네. 갤런이 한 몇 리터쯤 되는지. 이게 부피 단위니까.
리터로 하면 3.8리터쯤 되네요. 3.8리터. 1갤런이 3.8리터니까 뭐 하프 갤런이면 뭐 3.8 나누기 2. 또 그걸 나누기 4, 3.8 나누기 4 한 게 하프 갤런이 되겠죠. 됐습니까? 네. 쿼터라는 단위도 이제 뭐 그래서 선생님이 뭐 가끔씩 야 니들 뭐 나는 농구 배구 이런 거 잘 관심 없어. 어 그래 관심 없는 건 알겠는데 규칙이나 용어는 좀 알아둬야 된다고 누누이 얘기합니다. 왜? 나중에 고등학교 읽기에서 무슨 스포츠에 대한 글을 쭉 하면 뭔 소리인지 상식, 난 야구에 대해서 1도 몰라. 뭐 그런 비유가 나온단 말이야. 뭐 누가 공을 잡아가지고 1루로 던졌는데 근데 걔가 뭐 어떻게 해서 뭐 공을 빠뜨렸다. 그쵸? 수비수 1루수가 공을 빠뜨렸어. 그럼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공을 빠뜨리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일이 생길까요? 누가 뛰는데요? 1루로 뛰던 애가 2루, 3루로 계속 갈 수가 있죠. 알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알아야지. 쭉 읽었는데 여기까지 공을 뭐 잡았는데 1루로 던졌대. 근데 빠뜨렸다. 그럼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쭉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줄 알아야지. 아, 이런 일이 추측이 가능한 추측. 추측이 가능하면 추측이 어떤 글을 읽고 대충 뭐 전체가 아니고 일부만 읽고 추측이 될 수, 추측을 왜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시간도 줄여야 되고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 모르는 단어의 뜻을 모르더라도 글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려면 추측이 돼야 되고 그러려 그러면 다양한 것에 대한 상식이나 읽기가 있어야지 됩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우리가 바닷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떤 물리적 변화가 생깁니까? 수압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뭐 어떤 의미지? 수압이 높아지기 때문에 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추워집니까? 수압이 높아지면 추워집니까? 왜 숨을 쉬기가 힘들죠?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두워지겠고 당연히. 네. 그쵸? 그 다음에 온도는? 온도는? 낮아지겠고요. 압력은? 높아져요. 높아지겠죠? 네. 그쵸? 그럼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깊은 바다에 사는 동물들은 뭐 어떤 것에 대비를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일단 빛이 없는 어두운 환경에 살 수 있어야 되겠죠? 네. 추위에도 잘 견딜 수 있어야 되겠죠? 네. 또 높은 압력에도 버틸 수 있어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럼 높은 압력을 버티기 위해서 걔들은 뭐 어떤 식으로 진화했나요? 아예 뼈가 없거나 그렇죠? 아니면 단단한 외골격으로 쌓여 있거나 그렇죠? 네. 뭐 그런 것들을 알아둬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변화가 생기면 그 변화 때문에 같이 생기는 변화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되겠고요.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우는 과학과 사회 같은 거죠. 그쵸? 네. 맞습니까? 네. 오케이. 관로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 우리나라에 고구마나 감자가 많이 생산되는 곳은 어디예요? 강원도. 왜 그렇죠? 추워가지고.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고랭지 채소 이런 것들. 고랭지 농작물들 이런 것들 어디서 잘 자라겠는가 많은 것들. 자, 그 다음에 관로안의 말을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 달래요. 그러면 he read books as much as possible. 그렇죠. He read books as much as possible. 그리고 possible에 밑줄 꺼놓겠죠 선생님이. 네. 오케이. 그리고 그는 가능한 많은 책을 읽었다고요. 그래서 I will wait for you as long as I can. 은 무슨 뜻이에요? 나는 너를 기다릴 거다.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한 오랫동안 기다릴 거다. As long as I can. I can. 밑줄 꺼놓겠죠, 뭐. 그 다음에, 러시아? Russia is twice as big as Brazil. Russia is twice as big as Brazil.
오케이. 이거 같은 표현 얘기하겠죠?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 received three times more presents than me. He received three times more presents. Three times more presents가 무슨 뜻이에요? 3배 더 많은 선물이죠 뭐. 됐습니까? 네. He received three times more presents than me. 그럼 나보다 3배 더 많은 선물을 받았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I를 주어로 해서 어떻게 표현할지. I를 주어로 해서 그가 나보다 3배 더 많은 선물을 받았으면 나는 그랑 비교했을 때 몇 배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 받은 거죠 뭐.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간단한 거 먼저 he read books he read books as much as possible은 he could로 바꿔 쓸 수 있다. he read books as much as he could. could 시제 일치시킨 거죠. 여기에 read라고 읽는 이유가 있죠. 네. 다 알고 있었죠? 네. 그 다음에 as possible이고요. 그 다음에 같은 표현 twice as big as Brazil은 러시아 그대로 놔두고 러시아 is twice bigger than Brazil. 알고 있었죠. 두 배만큼 크다나 두 배 더 크다나 똑같죠. twice bigger than Brazil, twice as big as Brazil. 그 다음 마지막 문장 I가 뭐 했다? receive 했다. 무엇을? Okay, one third present를 뭐 more present 하면 되겠네. One third more present than he, him 하면 되겠죠. 내가 그와 비교했을 때 3분의 1을 선물을 받았다. One third more present. 됐습니까? 여기 꼭 이거 써줘야 돼요. 됐습니까? 배수사 비교 이런 것들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finished as quickly as I can. 나는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는 한 빨리. She kicked the ball. 그녀가 그 공을 찼다. As far as possible. 가능한 멀리. 그녀가 할 수 있는 한 멀리. 그 possible은 she 하고 kick도 쳐다봤죠. 그래서 뭐 could. She ate three times as much as I did. 그녀가 뭐 했다? 먹었다. 몇 배만큼 먹었대요? 세 배만큼 먹었다. 내가 did는 뭐 대신 왔다? ate 대신 왔다. 내가 먹었던 거 비교했을 때 세 배만큼 먹었다. 그래서 as much as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three times more than I did. 됐습니까? as much as를 배수사 비교이기 때문에 배수사 원급 비교는 배수사 비교급 비교하고 똑같다. This rope is 5 times thicker than that one. 이 밧줄이 저거가 비교했을 때 몇 배 더 두껍다? 다섯 배 더 두껍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e drove faster and faster until she told him to slow down. 그러면 그가 뭐 했다? 점점 더 빠르게 운전했다. Until she told him to slow down. 그녀가 그에게 그렇죠. 그녀가 그에게 slow down 하라고 told 할 때까지 점점 더 빠르게 운전했다. Faster and faster. The noise outside became louder and louder. 그렇죠. 바깥 소음이 어땠다? 커졌다. 됐습니까? 뭐 선거철이 다가오면 그렇죠? 그 다음에 The internet is becoming more and more important 라고 간단하게 하면 된다 했죠? More and more important. 어디에서? In our lives 라 했죠. 왜 lives 라고 읽어야 되죠? 저 life의 복수형이죠. More and more important in our 인터넷이 점점 더 우리 생활에 중요해지고 있다. The higher we climb, the thinner the air is. 그래서 우리가 뭐 할수록 더 높이 올라갈수록 누구 어때진다?
공기가 더 희박해진다. 밀도가 낮아진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생길 수 있는 질병이 뭐예요? 고산병이죠. 고산병. 그렇죠? 그리고 높은 곳에 사는 민족들 있죠? 사람들? 정착해 사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우리 같은 높이에 사는 사람에 비해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폐활량이 높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적혈구양이 훨씬 많죠. 왜 적혈구양이 훨씬 많을까요? 적혈구 하는 일이 뭔데요? 산소 운반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렇고요. You are getting taller and taller every year. 그래, 너는 매년 점점 더 키가 커지고 있는 중이다. 됐습니까? 그다음 그는 점점 더 가난했다. He got poorer and poorer. Poorer and poorer. 자꾸 도박이라 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네가 더 빨리 운전할수록 우린 더 일찍 거기 도착할 것이다. You drive the earlier we will get there. 더 sooner 해도 되겠고요. The faster you drive. 더비. 그 다음에 호텔이 싸면 쌀수록 서비스는 더 나쁘다. The cheaper the hotel is, the service is. 더비. The cheaper the hotel is, the worse. bad의 비교급은 worse죠. The worse the service is. If the hotel is cheaper, the service is worse로 바꿨을 수 있다 했습니다. 뭐로 바꿨을 수 있다고요? Hotel is cheaper, the service is worse. 됐습니까? 다음, your English is getting better and better. 너의 영어 실력이 점점 더 나아지고 있는 중이다. The older the girl grow, the more beautiful she became. 뭐, 누가 뭐 할수록 그녀가 더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녀는 더 아름다워졌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나이 때가 제일 못생길 때도 인생에서. 걸로 안에 잘 맞은 것을 골라라. I think Vincent Van Gogh is one of the greatest to ever. 지금까지 가장 훌륭한 위대한 예술가들 중 한 명이라고 의견 말하기 생각한다. 그 다음에 is so funny as this. 그래서 이 쇼만큼 웃긴 쇼는 없다. This is 똑같은 표현. This is the funniest show 하고 갔죠. This is the funniest show. 이 쇼가 제일 웃겨. 됐습니까? No show is so funny as this. No show is funnier than this. This is funnier than any other. This show is funnier than any other show. Shows 하면 안 된다.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명사 전부 최상급 표현할 수 있는 거. This is deeper than any other lake in this area. 이것이 이 지역에서 그 어떤 다른 호수보다 더 깊다. This is the deepest of all lakes in this area. Of all lakes, 모든 호수들 중에서 최고다. 최고 깊다. He is a very good actor. 그는 매우 훌륭한 배우야. He is one of the best actors in Korea. 그는 한국에서 가장 훌륭한 배우들 중 한 명이다. The ant is very busy insect. 개미는 매우 바쁜 곤충이다. The ant is busiest insect in the world. One of the busiest. Insect 하면 안 된다고요. Insect라고요. The ant is one of the busiest insect in the world. 개미는 세계에서 가장 바쁜 곤충들 중 하나다. 가장 부지런한 곤충들 중 하나다. Busiest 부지런한도 되고요. Today is a very cold day. 오늘은 매우 추운 날이야. Today is coldest days this winter. One of the coldest days. 오늘이 이번 겨울에 들어서 가장 추운 날들 중 하나다. One of the coldest days. One of the busiest insects.
Some of the students, 아마 길어봤죠? They. 학생들 중 몇몇이 like music, 음악을 좋아한다. Better than any other subject. 그래서 똑같은 표현 생각해 봐야 되겠죠. 똑같은 표현은 뭘 제일 좋아한다는 얘기야. 어떤 학생들은 뭘 제일 좋아해? 뮤직을 가장 좋아한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some of the students like music the best of all subjects. 어떤 학생들은 음악을 가장 좋아해. Some of the students like music the, 뭐, the best 대신에 the most 된다 했죠. 모든 과목들 중에서 어떤 학생들은 음악을 제일 좋아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비교급 된 any other 단수 명사는 최상급 표현과 통한다 라고 얘기했죠. No other student is politer than Eric in his class. 그래서 그 어떤 학생도 에릭보다 더 공손하지는 않다 라는 표현인데 other student is politer than Eric in his class. 난 애니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난 애니는 그러면 여기에 not any 그러니까 any other 무슨 명사? any other 무슨 명사? any other 단수 명사. 그럼 똑같은 표현 일단 가장 쉬운 건 Eric is the most 아 Eric is the politest okay, student 단수 명사 in his class. 됐습니까? 네. Okay, 그러면 에릭을 그대로 하고 똑같은 표현은 에릭 is politer than any other student야. student 비교급 than any other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 명사. 됐습니까? 뭐 그 뒤에 in his class 그대로 넣어도 되고요. 그에 반해서 그래서 에릭은 더 공손합니다. 그 어떤 다른 학생보다. 됐습니까? 네. 표현이 다 통하는 표현. 그 다음에 대부가 가장 흥미로운 영화다 라는 표현. The Godfather is 더가 있으니까 the most interesting movie. 그 다음에 여기에 any other movie 보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The Godfather is more interesting than any other movie. 비교급 than any other, 비교급 than any, 뭐? 비교급. 니들이 완성시켜.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 명사. 됐습니까? more interesting than any other movie. 그 다음에 이제 부정 주어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No movie is more interesting than The Godfather. 그 다음에 이번엔 as가 보이죠? 그러니까 뭐? No movie is as interesting as The Godfather.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시험을 쳤어야 되는데 그쵸? 아 시험 쳤나? 아 시험 쳤구나 우리. 아 시험 쳤죠 이거? 아닙니다. 사과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 시험 예정. 이거 시험 쳤잖아 이거. 안 쳤어요? 어 이거 쳐야 되는구나. 그럼 시험을 좀 중간중간 쳐야 되겠네? 시험을 쳤어야 했는데 안 쳤네. 수고들 하셨습니다.